안녕하십니까. 대구의 고패드맨입니다. 예, 오늘은 스마트포퍼님의 뒷구동부 체인을 세팅했고 구동부 회전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아직은 체인 오일을 안 발랐고 새 체인 그대로, 새 체인에도 약간의 구리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회전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돌려볼까요? 제가 먼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헤이! 살짝 뒤돌려볼게요. 지금 아직 체인 오일을 안 돌렸는데 고패드맨표 뒷구동부는 이런게 장점입니다. 잡소리 하나 없이 지금 체인 유격은 대략 한 4-5mm 되겠습니다. 4-5mm 되고 아직 체인 오일을 안 뿌렸는데, 체인 오일을 뿌리는 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요게 바로 잔차방에 가면은 여기 오일샷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일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멋대로 오일총이라 해도 됩니다. 요거는 통은 요거 근제사가 막 철물점에 가면 한 2-3천원 하면 살 겁니다. 여기다가 자동차 엔진 오일 될 수 있으면 디젤용 자동차 오일을 사면은 값도 저렴하고 새 오일을 무조건 주유회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또 엔진 오일 다 썩는 것, 실컷 타다가 나 쫓는 것, 그런 거 시커먼 거 부가 쓰지 마시고요. 여기다 딱 넣어갖고 오일을 어디다 주유를 하느냐 하면은,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여기다가 앞기어 앞에다가도 주유하고 막 여 위에다가도 체인 이쪽에다가 주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, 체인 오일은 보자 뿌리고. 어디에 주의하느냐 하면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. 대기어 한 중간점 위에서 요리 아니면 요쪽에서 뿌려도 됩니다. 요렇게 딱 하면은 제대로 체인 오일이 싹 내려가죠, 그죠? 예, 뒤쪽에서 뿌리는 게 좋겠네요. 요래가 내려가는 만큼 살짝 돌리고, 지금 여기는 또 안 묻었네요, 그죠? 내려가다가 오일이 스며드니까 여기다가 또 한번 싹 뿌리면 저절로 타고 내려갑니다, 그죠? 이런 식으로. 예. 또 요래 돌리갖고 또 여기서부터 한 바꾸. 예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럼 언젠가는 한 바퀴 다 돌겠죠, 그죠? 체인이 네, 이러면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, 체인이. 예. 이거는 안 먹인다. 예, 이러면 이제 체인이 오일을, 오일이 체인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.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는데, 요래 갖고, 다 돌리고 나서 손으로 뒷바퀴가 지금 뜨가 있으니까 뒷바퀴를 들어서 한 5-6번 돌리면은 자동으로 돌면서 체인이 더 잘, 오일이 더 잘 스며들겠죠, 그죠? 예, 요렇게 해가지고 요 바닥에 신문지 하나 깔고 놔두면은 스며들었던 오일이 바닥으로 다 이래 떨어집니다. 많이 주유를 했기 때문에. 요래 갖고
뭐 한 15분 내지 시간 많으신 분들은 한 30분, 한 시간 이래 구워놓으면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나서는 보드랍은 휴지로 어디를 훔치느냐 하면은 이런 것과 체인 옆구리 부분에 묻은 거 있으면은 훔쳐내고 딴 데는 닦지 마시고 요래 갖고 한 30분 있다가 15분 내지 30분 뭐 10분만 있어도 됩니다. 제가 쓰는 오일은 약간 뻑뻑합니다. 디젤용이기 때문에. 그래서 어느 정도 스며들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시동을 걸어서 살짝이 후가시를 시속 발통이 겨우 돌아갈 정도로 그 정도까지만 악셀을 땡기면은 악셀을 살짝 땡기면 발통이 천천히 돌아갈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살짝이 한 10초 정도 돌리면은 체인이 튈만한 체인 오일은 여기 체인 가드에 탁 튕겨서 땅바닥으로 또 떨어집니다. 그러고 나서 딴 데 묻었는 거는 휴지로 한 훔치고 데크에도 신문지 하나 깔아가 혹시 데크에 튀면은 데크 또 닦아야 되니까 신문지 하나 깔아가지고 그래가 후까지 몇 번 줘뿐만 체인 오일 튀고 싶어도 튈만한 오일이 없습니다. 한 티브 나왔구만. 그러나 이제 주구장창 탐화되는데 체인 오일은 항상 대기어 뒤편 제일 뒤편에서 요 지점에서 쭉 타고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면 되고 또 제가 전투 뛸 때도 이래 해가지고 한번 딱 해놨구만. 밤새도록 타도 상관없습니다. 체인 오일 튀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럼 뭐 고래하면 되고 지금 체인 오일을 붓는데 더 조용하게 회전이 잘 됩니다. 한번 볼까요? 바로 요거 아닙니까? 예, 고패드 맨표 뒷구동부가 시원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회전이 잘 돼야 됩니다. 그게 바로 고패드맨표 뒷구동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